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는 우리 식구다.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유난히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강합니다. 우리 편과 나머지를 구분하고 우리 편을 각별히 대우하고 아끼고 보호해주는 그런 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도 문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은 우리도 국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천지가 흔들릴 정도의 이변이 없으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021년도 7월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윤석열 총장을 이어서 검찰총장이 될 것입니다. 거의 99% 이상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일찍 자리를 내려오면은 바로 그 자리도 이승윤 검찰총장이 차지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투둔하고 옹호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당시 한 42세 정도 됐던 이승윤 지검장은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합니다. 그때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입니다. 당시에도 문재인 민정수석은 검찰 중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았을 시고 그 가운데서 이성윤 지검장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인연이 16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 자리도 하기 힘든 검찰 인사에 꽂힌 빅4 가운데서 세 자리를 꿰어찼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출세의 가도를 달려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폭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금 반부패 부장,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 2020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승윤 지검장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주파수가 맞추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미스터리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2019년 7월달에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눈을 딱 감고 그냥 이성윤 씨를 임명하지 않았는가라는 점은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렇게 결정했으면 너무나 많은 고통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행보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권을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이성윤 지검장은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실행되는 1월 23일 바로 하루 전날 1월 22일 날 그는 끝까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모처와 장시간 통화를 했고 이어서 10시 20분 무렵에는 중앙지검 집무실을 떠나서 모체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그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리고 누구와 만났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승윤 지검장은 1월 22일날 모체에서 만남을 갖고 돌아온 밤 12시 무렵에 수사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소환 날짜를 조율해보라. 바로 이런 지시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정황, 행적, 그리고 지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그가 계속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와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처리 방침을 조율하고 처리 방침에 대한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상이나 추측이 아니고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거의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진행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외부와 조율하거나 어떤 방침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불법입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재양반이 문정부를 위해서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1월 29일 날 윤석열 총장 주재로 대금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 10여 명이 모여서 울산 지방선거 개입 피고발 사건 처리회의가 열렸습니다. 1 0명만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소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그의 논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우나 소환조사, 백운우와 박현철 대질신문,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아야 된다. 기소를 미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석한 다른 간부들은 경악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사위로 총선을 바로 코 앞에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당으로부터 정치 검찰이란 그런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입장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한 압수수색이고 소환 조사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추가 압수수색을 주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은 어떻게든 기소를 미룰 수 있는 구실을 찾아야 되고 그 구실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대질 신문과 그 다음에 압수수색과 그 다음에 추가 소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공동 운명체라고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와글와글 떠들더라도 그는 스스로 별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향후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승윤 지검장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검찰총장과 맞을 것으로 봅니다. 엇박자를 계속해서 낼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항명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승윤 지검장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사건 처리를 두고, 파열음이나 불협화함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내놓고 반대를 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이 이성윤 지검장이 항명하다 이런 식의 기사를 내보낼 것이고 시중 여론은 이성윤을 내보내라 하는 그런 식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여당과 청와대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윤 총량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 공작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런 것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이 일종의 기로에 서는 일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최강욱 비서관의 불구속 기소권처럼 관계자들을 모은 다음에 각자의 의견을 개진도록 하고 반대의 의견이 있더라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단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검찰총장이 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결정 과정에서 집단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을 추진함으로써 그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이라든지 또 반대가 바깥으로 불거져 나왔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심할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신을 내모낼 수 있는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